제가 이번에 실험할 것은 저희 생활에도 자주 쓰이는 지폐가 지폐에도 자성이 있을까라는 실험입니다. 준비물로는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 그리고 지폐와 자석이 필요합니다. 먼저 이 나무젓가락 사이에 이쑤시개를 끼워서 고정시킵니다. 그 다음에 책상 위에 놓고 이 지폐를 반으로 접습니다. 반으로 접어서 이쑤시개 위에 고정시키는데 이것은 이 자석이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일 경우에는 그냥 해도 지폐가 붙지만 이게 강력한 자석이 아니기 때문에 마찰을 줄여서 쉽게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. 그 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대면 손이 닿지 않았는데도 이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을 통해 저희는 지폐에도 자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. 이 지폐를 인쇄하는 잉크에 자성체가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